우리는 모두 종려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태초부터 시작된 구속사의 정점에 다다르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형태를 지나가야만 가능한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그 죽음의 순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예수님의 한순간 한순간은 모두가 다 매 순간이 의미 덩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생각하니 몇 년 전에 제가 다녀왔던 성지답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에게 있어 성지답사도 모든 순간과 모든 장면이 다 의미 덩어리였습니다. 눈에 귀에 모두 다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고난 주간 즈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 올라가셨을 법한 그 길, 그 입성하는 길을 따라 오르면서 묵상하고 걷는데 멀지 않은 곳에 마구간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또 동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본 그 집이 2000년 전에 그 집 일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시선과 동선이 그곳에서 저와 함께 겹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던지요. 참 현장감 있게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차라리 걷는 게 더 빠를 수 있는데, 안전할 수 있는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타고 가시는 거죠. 사실 뭔가를 타고 입성을 한다는 것은 승리의 계승장군의 행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스가랴에 예언한 그 메시아 예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의미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온다. 그런데 그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새끼라는 것은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미성숙한 존재를 말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예요. 자신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조차 가늠할 수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귀 새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으려면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키는 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는 거죠. 겸손하게 100% 순종하는 것밖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모습과 사역을 이 나귀 새끼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는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철저한 순종, 또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철저한 겸손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주시는 고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체플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단골처럼 부르시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좀 상상이 가시나요? 부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여러분 3절 정도 가면 더 심각해지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얼마나 비장한 찬양이고 감동이 되는 찬양이고 우리에게 참 중요한 찬양입니까?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다 고백을 하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초심을 잃어가는 그런 후배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경계하시는 말씀 주셨죠. 어쩌면 저도 20년이 지나서 이 찬양을 지금 여기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이 선택권과 결정권의 문제,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두려운 문제,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 생각에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겠어요? 다만 그 최선이 누구의 최선인지 진짜 집요하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음성을 들어도 아닐 거야 라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생각에 합리화를 시키면서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것, 그것이 문제겠죠.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도시와 농촌을 겸하고 있는 저기 파주 지역에 있습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두 강이 만나는 교하라는 지역 근처에 있죠. 교회에서 10분만 차 타고 올라가면 북한이 보입니다. 복음 통일을 꿈꾸면서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행복한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사님 구하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집 공고를 내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원을 안 하세요. 저기 파주에 있어요. 아니 못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그 확인을 해보니까 지하철 타고만 1시간 20분이 걸려요. 이것저것 하면 2시간 걸리는 거죠.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 장신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교회가 잘못입니다. 다만 왜 안 보내주시냐고, 왜 안 보내주시냐고 따질 것은 제가 하나님하고 따질 문제예요. 다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냥 우리 아직 파주에 보낸받은 신학생이 아직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맞다고 결정하는 나의 선택이 혹여나 창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들을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기보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에 얼마나 능수능란한가? 순종하고 있다고 실제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결정적일 때는 내 속마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가면을 내가 쓰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 이 종려주일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한 순종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면 어디로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 방향과 속도와 가는 거리, 방법들, 그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에 부름받아서 어떤 모양으로도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주가 너를 쓰시겠다라는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구 여러분들, 그런 겸손과 순종의 길이 주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오늘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나귀 새끼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강조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마태는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개별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엄마와 새끼라는 소위 나귀 공동체를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끼 나귀의 순종은 한 개체의 개별적인 순종이 아니라 공동체의 순종과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요, 그 나귀 새끼 옆에는 그의 어미 나귀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귀의 새끼의 엄마는 그 앞서 갔을까 뒤에 갔을까,
뭐 다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새끼가 보이는 그곳 바로 앞에 길잡이가 되어서 앞서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 사람을 태우는 나귀 새끼는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경험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다 처음이고 너무나 생소합니다. 한 사람의 성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위에 앉은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또 걸어갈 때는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스텝을 밟아야 내 발목이 삐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어미 나귀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걷고 있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혹시 넘어져도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미 나귀는 먼저 사람을 태워봤고요,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걷는 이 나귀 새끼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고 지지자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떻게 드십니까?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영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좀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주의 자녀들의 공동체? 공동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는 한국교회요, 좀 더 작게 보면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있는 이 장신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물론 각각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개별적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이 장신 공동체 안에 2023년도 3월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을 함께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죠. 어미 나귀에게는 새끼가 그렇게도 소중하고 또 나귀 새끼에게는 어미 나귀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장신 공동체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서로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예수 안에서 한 생명으로 묶어진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같이 부름받은 어린 종들을 어미 나귀처럼 품어주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 장신대의 이 공동체, 학교요, 또 교수님, 교직원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소명받아 왔지만 첫 걸음을 떼기가 참 두려워서 떨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맡겨주신 일들 열심히 너무나 잘하고 싶은데 자꾸만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침체에 빠진 주의 종들도 있을 거예요.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상한 감정들, 그런 감정이 갈수록 좋아지기는커녕 겁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나서 하루하루가 참으로 지옥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사역자로서의 정체감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정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존심 하나 믿고 잘 살아왔는데 이것이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서 부르심마저 다시 거부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름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길을 조금 먼저 걸었던, 제가 처절하게 경험했던 길이었기에 여러분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실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숨어 있을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 곁에 옆에 붙여주신 나귀들과 나귀 새끼들이 함께 여러분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그래서 붙여주신 것이지요. 나귀로 또 나귀 새끼로 부름받은 장신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 교수님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신 사랑스러운 어미나기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맡겨주신 새끼 나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나귀 공동체들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 친구들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바라보면 있을 그 자리에 언제나 있을 것처럼,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에게서 내가 채워줄 빈자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깊은 수렁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내 안에 어려움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고 함께 채워갈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의 맛을 이 장신대의 선지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누리고 배우고 이곳에서 훈련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의 동역자들과의 사랑훈련이 평생 주의 종으로 헌신하여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평생 동역자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나귀 타고 입성하는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득 이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이 나귀를 부르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잠잠히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그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며칠 후에 있을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 기도가 생각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길이 예수님께는요, 버림받기 위해서 가는 고독한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외로우셨겠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굉장히 화려한 장면이에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막 환영하고 있습니다. 격하게 환영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장차 곧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지요. 환호하는 그들은 곧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침묵하며 오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장차 지금 곧 일주일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입성길은 참으로 외로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귀를 부르는 장면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홀로 외로운 길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의 동행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동행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홀로 힘겹게 오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진솔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홀로 외롭게 가시는 당신의 길에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동행하는 나귀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길답게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가도록 동행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구원의 길에 함께 갈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는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행자,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 필요합니다. 그 함께 걷는 길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고 장신의 공동체, 또한 한국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그런 겸손과 순종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고난 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행자로 부르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녀로서 우리 경건한 온 매무새를 다 잡는 주님의 사랑받는 동행자, 형제, 자매들, 나귀 공동체, 나귀 장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귀와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며 따라가는 겸손한 주의 나귀들이요, 나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